실제로 퍼스트 라운드마다 계속 만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지금 세 번째 만남인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번마저 만약에 박정준 선수가 패하게 되면 박정준 선수는 김재훈 선수에게 적어도 프로리그에서만큼 완패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박정준 선수가 4라운드 1승 3패 좀 굉장히 부진했는데 그 가운데 2패가 모두 프로토스 전이었거든요. 오랜만에 5라운드에 나와서 1승 한 상태에서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리메이드 뽑스 정말 박성준 선수가 살아나느냐 마느냐가 팀의 성적에 영향을 준다 봐야 돼요. 오늘 전체적인 1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결국은 또 박성준 손에 달렸어요. 데스티네이션으로 가보자. 첫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상석준 주심과 그리고 박아름 부심께서 수고를 해주십니다. 자, 선수들 위치 확인하죠. 먼저 MBC 게임 히어로의 김재훈 선수의 진영입니다. 프로토스. 자, 김재훈 선수가 초반 잠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상대하는 위메이드 폭스의 박성균 선수의 진영은 위쪽입니다. 테란, 박성균. 아, 저희 중계진 자리에 위메이드 폭스의 팬 여러분들께서 5라운드에도 위메이드 폭스에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먹을 걸 또 저희 준비를 해주셨어요. 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위메이드 폭스를 응원하는 팬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는 걸 정말 위메이드 폭스 선수들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5라운드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파일럿보다도 먼저 이렇게 프로브를 내보내는 경우는 이제 입구를 막고 출발할 수도 있고요. 테란이 뭐 입구 막기 전에 이제 한번 들어가서 게스트리 매너게스라든가 러커 해서는 뭐죠? 네. 어쨌든 뭐 뒤에 것만 읽으시면 되겠는데 김캐리 짱. 네. 뭐 이게 지금 그 게스러시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박성민 선수 일단 뭐 베럭스보다 뭐 게스를 먼저 진단하든가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SCV 붙었어요. 자, 그리고 바로 들어갑니다. 게스러시는 김재훈 선수가 뭐 생각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또 게스를 완전히 이제 꾸준히 짓는 게 아니라 살짝 얹어만 놓고 미네랄 100을 얹어만 놓고 그리고 이제 다시 미네랄 채취하고 있잖아요. 베럭스를 빨리 짓지 않으면 테크가 어쨌거나 늦어지기 때문인데 그런 면에서라도 이렇게 그 일꾼을 한 기 보내서 당장 내가 채취할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100을 미네랄 100을 묻어놓게 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토스 약간 이득이에요. 저 SCV는 잡을 수 있겠는데요. 잡았어요. 네, 아무래도 이 프로토스가 보통 이제 게이트웨이 정찰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뭐 파일런 전에 이렇게 보내는 경우는 게스러시라든가 이걸로 이득 보지 않는 상황에서 이 프로브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은 정말 그 정찰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요. 일찌감치 뺐으니까 자원손에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걸 만회하는 움직임들이 필요합니다. 네, 뭐 지금은 뭐 코치로 활동하고 있지만 뭐 예전에 박용욱 선수. 뭐 상대 종족이 먹어가네 일단 하여튼 일꾼은 빨리 상대 진영으로 정찰 보내고 왔지 않습니까? 그럼요. 하여튼 들어가면 뭐라도 해서 이득을 취할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였고 고 마인드를 지금 김재호 선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갔죠? 거의 뭐 설마 저 프로브로 정말 SCV를 두 기나 잃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거는... 최악입니다. 그럼요. 자, 박상준 선수가 살아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희 시작부터 드렸는데 살아나는 싹을 아예 밟는 겁니다. 어쩌면 뭐 박성균 선수는 지금 현재 뭐 무난하게 진행 잘 되고 있고 심시티가 매우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행여 지금 이제 프로토스 본진 들어가갖고 특별한 거 없다는 거 보긴 봤습니다만 전진 게이트 같은 거 했다라고 할지라도 베럭스하고 서플라이 디피 위치가 좋아가지고 수비가 되는 그런 그 건물 배치예요. 일단 원질럿 찌른다고 하지만은 저 원질럿으로 큰 피해를 주기는 현재로서는 힘들어 보이고요. 심시티도 좋고 글쎄요, 데스티네이션에서 프로토스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뭐 전지 플레이라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그런 플레이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박성균 선수는 이런 식의 출발이라면 박성균 선수의 스타일을 감안한 뭐 반반 싸움을 간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박성균 선수도 괜찮죠? 근데 그 뭐 김태형 해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아주 강력한 추측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경기 전에 그 분장을 하고 있었던 김재훈 선수에게 김재훈 선수가 아비터로 팬들에게 좀 코믹한 이미지로 이제 많이 다가가고 있는데 아비터를 멋지게 좀 써봐라. 그러면은 오히려 아비터로 망할 뻔했던 자가 흥한
이런 걸 해가지고 멋있는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김재훈 해설이라는 선수. 네, 김재훈 선수와 아 오늘은 캐리어를 쓰려고 합니다. 아, 또 김캐리가 해설하시는 그렇죠. 거 다 알았군요. 네. 야, 그래서 네. 참 뭐 재미없게 얘기를 다 해주시네요. 네. 아이고 이제 얘기를 미리 해야. 네. 그래서 그 김재훈 선수가 사생활을 참 잘하는 스타일이구나. 네. 그런 생각을 그날 네. 해설자에 따라서 경기 스타일을 바꿔요. 야. 예, 일단은 지금 뭐 노로보틱스 상태에서 아예 그 과감하게 원게이트 지금 더블엑서스를 들어왔거든요. 아무래도 박성현 선수가 네 이런 상태에서는 뭐 투팩의 어떤 그 선택보다도 예, 원팩 더블이라는 것을 뭐 거의 이제 맞춰서 김재훈 선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실제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요. 네, 지난 경기에서는 또 이경민 선수가 노게이트 더블 예, 또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프로토스가 많이 보여줬었는데 자, 박성준 선수가 그런데 사실 이 맵에서는 프로토스전 상대 기록이 별로 안 좋아 1승 3패.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김재훈 선수에게 1라운드에서 패한 거였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상태로 갔을 때 뭐 FD 형태로 좀 강하게 내려오는 게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뭐 질러까지 한 게 있는데다가, 네, 김재훈 선수가 방어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질럿 한기 그리고 드래곤 3기 멀티는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만 게이트웨이 늘리고요. 자 로보틱스 버실러티까지 김재훈 선수는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어요. 김재훈 선수는 프로리그에서 이전 2승 탈연 상대로며 기분 좋지요. 네, 출발 좋은데요 김재훈 선수 이런 네. 식이면. 네, 거기다가 상대 뭐 리버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무래도 그 빠른 셔틀 플레이에 대한 부담감도 박성균 선수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좀. 예, 엔지니어링 베이까지 지금 짓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뭐 어느 정도까지 예, 그 뭐 무난하고 안전하게 진행을 한 이후에 뭐 멀티를 하나 정도 더 하는 타이밍 정도에 뭐 예, 캐리어 의도를 좀 보여준다거나 예, 요런 게 아니라면은 지금처럼 무난하게 진행이 되는 거는 박성균 선수한테도 좋습니다. 아, 그럼요. 예, 박성균 선수가 이런 식으로 평범한 흐름으로 흘러갔을 때 유닛을 모으고 병력을 모아서 프로토스에게 공격을 한번 유도한 다음에 막아내고 영어치로 예. 한번 잡아내는 거 이런 플레이 아주 거의 지금 예 정석 예. 예. 이 상태에서는 트리플레이까지도 가능하고요. 뭐 이렇게 된다면은 김재훈 선수 이거 이게 뭡니까 지금? 야 이거는 야 김재훈 선수에게 이런 방해꾼이 나타날 줄이야. 아 위메이드 마크 달았는지 잘 봐야 돼요. 아 네. 시간 약간 지연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박성현 선수의 빌드 자체가 거의 뭐 네, 빠른 리버 체제에 대한 어떤 그 최적화 상태로 지금 더블을 들어왔거든요. 네, 뭐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과감하게 트리플 가버렸기 때문에 예 그냥 멀티 아 뭐 숨겨서 스타포트 찍는 거였군요. 한시 쪽에 글쎄요 저 스타포트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그 드랍십을 쓰는 용도가 아니라면은 그렇죠. 만약에 뭐 레이스를 뽑는다든가 이런 형태라면은 별로 도움될 게 없습니다 박성희 선수. 드랍십을 쓴다면 모를까. 그래요. 네. 혹시라도 이제 빠른 리버가 날아오면은 뭐 탱크를 일단 막아주고 예 네. 그냥 뭐 이 프로토스 역시 엇박으로 예 네. 셔틀의 속도 업그레이드 해준 다음에 투리버로 갑작스럽게 투리버로 찌르는 예, 이런 패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갖고 레이스 한기 몰래 이렇게 생산해주는 예. 이런 그림이라고 한다면 약간의 자원 낭비가 될 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드랍십 가야 돼. 무조건 드랍십을 써가지고 예, 벌처 드랍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의 프로토스의 어떤 약점이 예, 드랍 형태에는 취약한 상태거든요. 벌처가 난입은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파일런식 가면 드랍은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박성현 선수가 이 경기를 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서 보여줄 수 있는 벌처 드랍은 반드시 통해야 됩니다. 자, 컨트롤 타워까지 일단 올리는 모습이고요. 자, 김재훈 선수는 아직까지는 이 스타포트의 존재 모릅니다. 네. 저 플레이가 통하지 않게 되면 드랍십이 지금 이 타밍에 먹혀들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캐논까지도 완성되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드랍십 플레이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박성균 선수가 과연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봐야 돼요. 네. 페이스가 진짜 너무 다운돼서 이 박성균 선수 4라운드에 단 4경기 했어요. 네. 그나마도 1승 3패. 그 정도로 안 좋았는데 5라운드 들어서 적극적으로 다시 기용되고 네. 있다는 거 살아난다는 얘기고 네, 기회 살려야죠. 이 방향으로 이제 벌처들 움직이는 거는 약간 그 상대방의 그 드래곤 병력을 예, 유인하는. 아, 그리고 약간 그 이쪽 방향으로는 벌처를 전진 배치 시켜놓은 다음에 예, 드랍십 보내서 저 지역에서 싣고 3cm 드랍 형태로 살짝 내려놓으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쌍방향으로 그 벌처 교란 네. 플레이를 양쪽으로 동시에 해준 거였네요. 문제는 정말 김재훈 선수 수비가 좋았습니다. 네. 문제는 저 드랍십이 한 번이라도 이게 실패하면은 아 근데 네. 근데 아 이거 네. 이게 실패하면은 드랍십
이제 통하기가 힘들다고 봐야 되고, 이렇게 되면 트리플렉서스의 어떤 자원 활성화가 정말 무서워지거든요. 곧 가는 거를 드래곤들이 정확하게 딱 지키고 있었어요. 네, 이러면 못 그러니까, 내려가죠. 뭐랄까, 이거는 약간은 좀 의문스러운 플레이였었던 게, 박성빈 선수가, 글쎄요, 예, 자신감이 좀 없었나요? 그, 약간의 도박성이 있더라도, 일단, 예, 원멀티 이후에 스타포트 주고 드랍실을 먼저 생산했다면은, 무조건 묻지마로 4벌초는 씻고, 네. 벽에 딱 붙어갖고 한번 가보는 게 정석입니다. 지금 벌처가 먼저 달렸던 플레이는 내가 트리플 커맨 센터를 했다면 그 커맨 센터를 안전하게 돌릴 시간을 벌기 위해서 벌처 특공대를 보내는 이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드랍시, 투 드랍시. 네. 네. 아, 일단은 지금 박성민 선수가 조급함이 생길 수 있는 지금 단계에 왔어요. 에, 결국 또, 더욱더 이제 드랍시가 좀 힘을 실어놓고 있는데 결국 이 드랍시 플레이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은 팩토리를 늘리지 못했던 만큼 지상으로의 압박은 더욱더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성민 선수 이 기회를 계속 살려야 되는데 희박해지고 있어요. 지금 가능성들이. 아, 1차 벌처를 생각했었는데 일단 그거 막혔고요. 네. 그리고 탱크 4기 실었어요. 먼저 뭐 드랍칩의 존재 자체가 1.8개 걸렸어요. 네, 살짝 보였다고 봐야죠. 아, 네. 본 것 같은데요. 자, 이러면 김재훈 선수가 얼마든지 대비할 수 네. 있죠. 이 드랍칩마저 통하지 않으면 정말 네. 박성민 선수 경기 힘들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예, 김재훈 선수 못 봤나요 지금? 이거 뭐 뒤쪽 예. 경도도 뚫어놓자고요. 아, 이렇게 되면 박성민 선수 일단 저 기회를 좀 살려야 됩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얼마든지 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들어갑니다. 일단 프로브 다 빼야 돼요. 네, 일단 프로브 빼는 움직임은 일단 좋았어요. 자, 김재훈 선수 프로브는 도망가고 있고, 자, 길 뚫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김재훈 선수 약간 늦게 알아차렸어요. 지금 이 4탱크나 떨어졌는데 넥서스라도 날리면 모를까? 저 그렇죠. 프로브를 다 빼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막히면은 김재훈 선수 지금 대처를 굉장히 잘한 거고요. 그럼요. 자, 마인은 약간 거기 신경까지 못 썼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추가 드래곤들 얼마든지 수비 올 수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김재훈 선수도 가만히 앉아서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넥서스를 빠르게 점사를 해도 날리는 건 약간 무리다라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일꾼 있는 쪽에 갖고 타격, 그렇죠! 네. 예, 예. 아, 예, 본진 쪽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나 하나 잡혔고, 예. 그다지 많은 피해 없어요. 네. 아니, 스타게이트 네. 3개 올리는 거 일단 확인을 했고요, 박성균 선수. 이런 뭔가 캐리어라는 것을 파악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요. 예, 지금. 아, 예, 저 플리피콘의 모습이 어디서 확인됐나요? 스타포트, 아, 스타게이트만. 아, 지금 이제. 아니, 뭐, 일반적으로는 스타게이트 하나 짓고, 플리피콘 짓고, 둘 이어 짓고, 이렇게. 보통은. 하는데, 네. 예. 지금. 약간 드랍질 잡혔어요. 네. 이렇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캐리어를 지금 빨리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박성민 선수는 타이밍 잡아서 나와야 됩니다. 예. 네. 어느 정도는 좀 압박 플레이를 좀 해줄 필요성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드랍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병력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압박은 해줘야 돼요. 일단 나와서. 반발 싸움 간다는 생각을 가지더라도 골리앗 생산하면 되니까요. 네, 지금 그 박성균 선수가 갸우뚱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박성균 선수도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쭉 둘러봤단 말이에요. 쭉 둘러봤는데 스타게이트는 3개 있는데 플리피콘은 못 봤거든요. 봤어요. 예, 예. 박성균 선수 지나간 다음에 아래쪽에다 플리피콘을 짓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스타게이트 무슨 뭐 예. 네, 스타게이트 3개 올리면 이거는 뭐 아비터라고 생각하기에는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봐야 예. 되고요. 아니, 지금 굉장히 유리한 상황도 아닌데 스카웃 뽑으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웬 스타게이트만 3개가 있었을까? 요런, 지금 4개까지 지금. 4개지, 예. 자, 확실하게 김재훈 선수는 캐리어로 가닥을 잡고 가는 거고, 박성균 선수는 드랍십으로 여러분 흔들어주려는 노력들은 했는데, 사실 박성균 선수가 네. 원하는 만큼의 성과는 아니었어요. 일단은 이런 식이라면 이제 어떤 그, 테란도 이제 타이밍 잡고 내려오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봤을 때는, 예, 8시도 빨리 가져가야 됩니다, 김재훈 선수. 이런 식으로 좀 가져가서 일단, 예, 테란이 치고 나올 어떤 그 의사가 없는 걸 확인했으면 지금 캐리어 모으는데 지금 부담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어쨌거나 그 캐리어만 모으면 이 맵에서 어떻게 되는가. 예. 지난 경기에서 이제 그, 이성훈 선수하고 누구였죠, 저. 예. 하여튼 뭐 잘 보여줄 바 있고. 예. 그래서 김재훈 선수는 지금, 최대한 병력을 전진 배치시켜갖고 테란이, 예, 짐을 꾸려서 으라차하고 밀고 나오면은 내려오는 네. 시간만 저지시켜주면 됩니다. 그럼요. 따라서 병력은 전진 배치되어 있는 게 좋고 지금 한꺼번에 세 개의 캐리어가 동시에 뜨거든요. 네. 네. 그것 뜨면 웬만하면 유리해요. 네. 지금 나오는 캐리어는 거의 명품 캐리어고요. 네. 네. 아마 공이업 상태에서 이제 준비된 캐리어가 나올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워낙 트리플렉스 자체로 가는 어떤 그 김재훈 선수가 워낙 괜찮은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예. 네.
지금 이 상태의 캐리어는 정말 그럼요. 위력적입니다. 아, 그럼요. 네. 김재훈 선수가 오늘 김캐리 나오는 거 알고 준비한 캐리어인데요. 네, 명품이에요. 미리 그래서 준비를 했던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 박성균 선수의 기본 스타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틀어 막고 예, 이렇게 막고 테란이 계속 자원 먹는데 프로토스 공격 안 할 거야? 그래 해보자. 이런 식으로 예, 싸움을 심리전을 걸면 토스들이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면 박성균은 기가 막히게 수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토스가 손해를 많이 봤으면은 예, 진짜 보따리 싸들고 밀고 내려서 끝내고 그게 아니면은 천천히 영역을 넓혀나가면서 땅따먹기를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박성균의 스타일에게는 예, 일정한 병력만을 지상군만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빠르게 캐리어 가는 게 완전 답이거든요. 네. 예. 자, 근데 지금 김재훈 선수가 두 군데 먼저 한꺼번에 네. 또 가져가고 있어요. 글쎄요. 지금 박성균 선수는 일단 캐리어가 6개, 8개 싸면 굉장히 힘듭니다. 뭐 요즘 캐리어를 쓰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미 갖추어진 상태에서 야. 업그레이드가 완성된 명품 캐리어라면 예, 테란의 메카닉 골리앗 화력이 공방 3이 풀업이 되더라도 자원이 되는 캐리어의 공방 실드까지 3업이면 싸울만 하거든요, 프로토스도. 자, 그래서 지금 업그레이드도 다 김재훈 선수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뭐, 예, 뭐, 공방에다가 실드까지 뭐, 다 3씩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야 뭐, 테란 메카닉의 뭐, 풀업이 속도 자체는 빠르긴 하겠죠. 근데, 캐리어에다가 지금, 예, 드래곤 질러 지상군도 많기 때문에. 야, 드디어 올라가요. 예,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면 토스가 안 줘요. 많아요, 예. 많아요. 7개 캐리어. 예, 한 번도 없는데, 지금 이제 출격했는데 7개예요. 지금 박지호 선수의 평안한 표정을 보십시오. 나야. 예, 이쯤 그림 같으면 토스가 안 진다는 거죠. 예, 예. 공 2업에. 야, 이거 지금 캐리어를 활용해서 뭐, 컨트롤이 많고요. 7대 1업까지. 예, 정말 캐리어를 어이없이만 잃지 않는다면, 컨트롤에만 집중한다면 이거, 프로토스가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게다가 지상 병력도 있어요. 프로토스는 단순히 캐리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박성균 선수에게는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상군끼리는 테란이 프로토스를 예, 압도할 만한 상황이 되더라도 캐리어가 이렇게 뜨고 캐리어가 이렇게 모이게 되면 테란이 또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네. 그 전투를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이제 자원적으로 타격받은 게 없죠. 이렇게 되면 뭐 하이템플러까지도 생산이 가능하고요. 굳이 뭐 이 병력을 상대하기보다는 좀 우회해가지고 뭐 테란이 또 자원적인 타격을 준다든가 아니면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드래곤 선수. 예, 단순히 시선들기만 해주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캐리어로 탱크 하나씩 제거. 야, 이거 박성균 선수가 굉장히 골치 아파 됩니다. 네, 지역을 활용한 플레이하기 지금 좋거든요. 예, 네, 거기에다가 지금 테란의 메카닉 활용은 공 1업밖에 안 돼 있고 그렇죠. 캐리어가 오히려 앞서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말이죠. 일찍부터 지금 말씀하신 그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네. 일찌감치 지금 갈고 닦은 그런 캐리어예요. 이게 지금 테라 이렇게 내려와도 앞마당 쪽에 캐리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면 마음 놓고 전진하기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7시, 한 8시라고 할까요? 8시 지역 같은 경우는 테라를 밀고 내려오면 사실은 조류됩니다, 지금. 예, 바로 올라오잖아요, 또 테라, 박성균 선수가. 일단 박아야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캐리어가 한 분에 가려지거든요. 뒤쪽에, 오히려 뒤쪽을 쳤기 때문에 커뮤니티까지 파괴하지 못했습니다만. 아, 적정수 드래곤도 있고요. 그래도 김재훈 선수 조금 더, 예, 정교하게 캐리어 컨트롤 해줘야죠. 예. 않습니다만. 예, 언덕을 끼고 싸우더라도 글쎄요. 뭐 공중 유닛이 뭐 언덕 판정 받고 이런 거 없어요. 이 병력 굳이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박성현 선수도 네. 지금 이 캐리어에 너무 이끌려 다니기보다는 프로토스에게도 멀티 쪽에 타격을 줘야 됩니다. 결국 자원을 끌어서 이 캐리어의 힘을 약화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바로 네. 이 멀티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네. 근데 저기를 밀더라도 지금 그 한 번의 캐리어가 동시에 4개씩 추가가 된단 말이죠. 예, 네, 최초에 생산했었던 캐리어가 7기 중에서 한 2기 정도를 잃는다 하더라도 막 9기 예, 한 번 더 돌면 한 두 정도 잃더라도 캐리어 한 부대 캐리어 한 부대 모이면 정말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요. 김창호 선수 계속 지금도 깨고 네. 계속 뽑고 있어요. 업그레이드 하던 거 지금 파괴됐죠. 또 아머리 이거 막 깨졌어요. 아 그리고 서플라이 디포만 예. 계속 깨주더라도 이건 뭐 거기에다가 지금 지형 쪽으로 10시까지도 파괴 가능하기 때문에 야 김재원 선수 야 아비토만 쓸 줄 알았 네 아비토만 쓰는 줄 알았는데 캐리어 잘 쓰네요. 어 굉장히 김재원 선수가 아비토보다는 예. 캐리어를 써야 되는 선수였네요. 예. 원래 캐리어를 써야 되는 선수였는데 예. 이 선수가 아비토 쓸 때는 딱 뻘뻘 흘렸거든요. 지금은 뻐성뻐성해요. 네. 이 김재원 선수는 아비토를 쓰더라도 아비토로 캐리어를 리크로 한다든지 정말 본진 중에 대기하고 이 캐리어들은 네. 출격도 안 하고 지금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공삼업 아닙니까? 공삼업 공이업이네. 예. 야, 착실히 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그러나
자, 김재훈 선수는 지금 물론 지금 멀티를 하나씩 하나씩 파괴를 당하고 있습니다만 갖고 있는 병력 자체가 김재훈이 센 건 사실이에요. 네, 요즘 만약에 그 한동안 그 아비터가 대세이던 시절에 이런 플레이를 했다면은 박성균 선수가 혹시 김재훈 선수가 그 아비터를 뽑지 않나 감시를 굉장히 철저히 했겠죠. 그러면서 아비터로 넘어가는 타이밍에 어떤 이 진군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즘 또 토수들이 아비터 하도 안 쓰니까. 그러게요. 네. 예, 박성균 선수가 좀 너무 마음을 놓은 감이 있었어요. 그래도 예. 그렇죠. 예, 박성균 선수는 어쨌거나 저 캐리어를 맞상대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프로토스는 자원줄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캐리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빠른 어떤 대처법은 자신의 멀티를 날아가기 전에 예, 프로토스였던 자원줄 쪽에 타격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캐리어가 마음속으로 그렇죠. 안 다니거든요. 예. 지금처럼요. 예, 그거 자체는 박성균 선수가 판단이 정말 좋죠. 네. 정말 좋은 판단인데 아까 이 테란이 꽤 유리한 이거는 예, 꽤 유리한 상황이라도 캐리어가 한 분에 가까이 보면 역전이 나와요. 예, 예. 풀업이 돼가지고요. 이건 뭐 지형화랑에서 골리앗 잡아도 예, 캐리어가 이 정도 쓴다면 이 골리앗 다 잡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김재훈 선수의 멀티를 세 곳이나 파괴를 하면서 열심히 박성균 나름대로 예. 애를 쓰고 있는데 문제는 당장 이 캐리어를 어떻게 떨고 있는 예, 거죠. 그 이 캐리어들이 인터셉트를 막 쏘는데 그 인터셉트를 전부 다 녹이는 이런 정도 수가 추가되려면 캐리어가 한 부될 때 골리앗이 두 부대 반, 세 부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요. 예, 그 위에 인터셉트들이 날아다닐 때 이러는 거지, 골리앗 한 부대 반, 근데 캐리어 한 부대 이러면 인터셉터 쏘나 마나예요, 거의. 아, 김재훈 선수도 역시 박성균의 멀티를 같이 파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김재훈 선수가 멀티가 파괴됐다고 하더라도 박성균 네. 선수가 특히 유리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면서 또 확장해도 되거든요, 김재훈 선수는. 네. 아, 거기에다 지금 캐리어 숫자가 이제 또 너무 많고요. 거의 한 부대 지금. 거의 한 부대. 네, 지상 병력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아, 사이니스톱까지도. 네, 네. 야, 뒤쪽에 골리앗에게. 골리앗 뒤에. 뭐, 예. 예. 정말, 예, 어디, 어디다 써야 될지 찾기가 힘들. 예, 테란의 병력들은 듬성듬성 있어요, 지금. 그렇지도 않아요, 캐리어. 아, 그냥 지상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싸우고 예. 있는데, 캐리어. 야, 아, 예. 뭐, 수가 뭐였기 때문이고요. 제지. 예. 아, 진짜. 아, 오늘, 아, 위메스폭스 입장에서는 박성균이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 선수들이 그만큼 데미지를 예. 더 많이 받게 되는데, 김재훈의 캐리어를 그렇죠. 무너졌어요. 야, 김재훈 선수 캐리어 잘 쓰네요. 네. 앞으로 종종 봤으면 좋겠어요. 또 주목해, 김캐리가 주목한 선수가 여기 또 하나 나타납니다. 네. 아, 그러면 이게 김재훈 선수도 김씨예요.